스피나 앵콜 한 시간. 아, 앵콜 한 시간을 달라고. 회장. 뒤돌아 둘러. 아, 왜 뒤돌아 둘러라는 거예요? 아, 자유포즈 아래서 물구나무. 아, 집에서 하셨나, 진짜? 휘인이는 팬미팅 즐거웠어요? 너무 즐거웠어요. 더, 내 몸 좋지? 아, 휘인 선배 벌써 졸업이야? 라고 했는데, 맞아요.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졸업이에요. 3시간 만에 10살 먹고, 이제 내일 되면 몇 살 먹는 거예요? 셔츠 많이 입어줘. 알겠어요. 온 세상 셔츠를 씨를 말려버려. 와, 케이크 등장입니다, 여러분. 와. 진심으로 축하해. 나중에 연락할게.
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래. 그리고 널 위한 선물은 만날 때 줄게. 생주 안녕. 올해도 화이팅. 아까도 배리 언니가 이제 말을 먼저 해줬는데, 원래는 이제 오늘 팬미팅을 배리 언니와 이제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, 이제 언니가 아픈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푹 쉬라고 저도 이제 하고 이제 급하게 이제 오빠들 부러워주던 거 일단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이제 뭐 대체로 이제 계속 생각했던 분들도 다 이제 시간도 안 맞고 해서 이제 오빠가 도와줬는데, 오빠도 물론 너무 감사한데 좀 아쉽더라고요. 별의 언니랑 같이 했으면 또 부모들이 저희 이제 케미 같은 거 때문에 이제 더 즐거워하셨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지만, 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나중에 또 재밌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모 케이크 이건 이거 먹는 건가?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. 케이크 소원도 제가 아까 잘 빌었고요. 아, 나 찍으실 거예요?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. 오늘 또 아! 이 생일 케이크랑 같이 또 사진을 한 번 더 촬영을 해볼까 봐요. 그냥 사진 한번 찍어주시겠어요? 하나 둘 네, 됐습니다. 이따 보자. 저기 이렇게 목련 나무도 이렇게 돼 있어요. 예쁘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이제 완전히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거든요. 오늘 일단 최대한 1, 2부 다 조금 다르게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, 여러분들이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즐거웠어요! 너무 이제 기다리고 기대해왔던 팬미팅이다 보니까 또 저도 너무 아쉽고 아쉬운 마음이 좀 큰데, 그래도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다양하게 코로나 없이 할 수 있는, 좀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해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,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생일도 이렇게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오늘 남은 주말 몇 시간 안 남았지만
남은 주말 재밌게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월요팅!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